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탈원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탈원전 손실 보전 수단이 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과 신한울 원전 운영과 공사 지연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 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과 산업 구조 개편 정책들도 엇박자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탈원전 손실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꼼수라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 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일갈했습니다. 탈원전 손실을 보전하면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마치 탈원전해서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 안 한 것처럼 된 것은 그건 과도한 그런 어떤 선동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60년간 원전이 우리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신한울 원전 3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와 1호기 운영 지연 등을 따졌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 경북이 고용 감소와 사회 경제적 손실 그리고 지방 세수 감소 등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3년 가까이 운영 허가가 지연되면서 6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도 추정됩니다. 탈원전은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입니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원법의 어떤 보상 절차가 국회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 차원에서 검토될 계기가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의 완공 단계인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